K-Trending News KTN KTN Media 유미디어 그냥 저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다라고 높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이번 그 핑크아트 페어에서 물론 뭐 거의 10작품이 솔드아웃 되면서 가장 핫한 또 아티스트라고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주셨는데 컬렉터 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들이 물론 작품도 너무 멋지지만 그냥 저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다라고 높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그 의상을 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옷은 제가 만든 작품 을 이렇게 수를 놓아서 예, 또 우리 프랑스 대통령 수석 디자이너셨던 분 양혜일 선생님께서 또 이 옷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품을 이렇게 하고 나면 또 그분께서 옷으로 멋지게 탄생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같이 콜라보를 하고 있고 또 월계수 양복점 우리 TV 드라마로도 나왔었는데 거기 또 이용범 디자이너 분하고도 같이 뭐 이런저런 걸 하는데 아트 디렉터로서 제가 커먼트하고 같이 디스커션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가.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프랑스 파리 컬렉션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 뭐 한국 또 디자이너 분들은 한 세네 분 정도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망이죠. 예, 로망이죠. 그런데 같이 또 저가 또 양혜일 선생님 뭐 하고 같이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제 작품을 드레스로 또 남자 정장으로 해서 거기는 옷 작품 자체를 전체로 다 만든 거예요. 그 작품은 또 여기 지금 DP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드레스를 사겠다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그 원작이 되겠죠. 원본 제 작품에 대한 인지도도 훨씬 더 높아져서 지금 다양한 명품 뭐 제가 구구절절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세계적인 명품 쪽에서도 러브콜이 와서 아마 곧 제 작품이 명품 쪽에서도 선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작가 네네. 그래서 제가 제 작품의 특징은 아무래도 밝은 색감 색감을 잘 쓰는 거고요. 지난번에도 2024년도에 색감이 블루다 보니까 제 작품이 갖고 있는 블루 컬러 또 마치 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블레스 축복을 표현하는 저만의 시그너처인데 이런 것들을 옷에 넣었을 때 아니면 화장품 케이스나 기타 등등 넣었을 때 상당히 인기가 있을 거다. 좋아할 컬러고 디자인이더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관련자분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뭐 패션 트렌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물론 2024년은 색감이 블루이니까 근데 블루가 주는 색감은 제가 지금 홍대 디자인 공예 쪽에 색채 전공 박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푸른색이 주는 또 색감의 특징이 있어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포지티브한 희망, 호흡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 작품의 주제하고도 너무나 잘 맞고 올해 2024년에 이 블루 컬러를 통해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패션 쪽에서도 긍정적인 기운이 좀 많이 감돌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 역시 Love and Bless인데 그걸 이제 아무래도 저같이 덩치가 있는 분들의 몸이 좀 이렇게 픽하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일단 검은 색상으로 조금 가렸고요. 그리고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색감을 일부 따서 집어넣은 상태예요. 이거는 수를 넣어서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 작품의 일부를 옷에 포인트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작품은 동치미 방송할 때 제가 입고 나갔는데 함께 출연하셨던 게스트 분들께서 정말 너무너무 멋지다. 이 옷을 어떻게 하면 입을 수가 있지? 뭐 그렇게 많은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굿즈도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유명 디자이너하고 콜라보했던 거 토대로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으로 제 작품을 옷에 프린팅된 작품을 시중에서도 쉽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옷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양복에는 요거를 일부만 요거를 넣어야지, 아니면 티셔츠 같은 경우는 또 부분을 해갖고 옆에다가 넣어봐야지, 아니면 앞에다 넣어야지, 뒤에다 넣어야지, 뭐 이러한 것들은 항상 고심하는 부분이고, 이제 패션 쪽도 제가 워낙 관심 있어 하다 보니까 패션 디자이너로도 활약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패션 트렌드도 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작가로서 이제 그림도 많이 그리겠지만, 여태까지 뭐 전설 박사 했을 때 교육자 아니면 뭐 법학자 이런 이미지가 좀 셌는데, 요즘 들어갖고는 또 그림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컬렉터 분들 중께서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굉장히 저한테 고무적인 얘기를 해 주셔서, 저 역시도 이제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보시는 것처럼 성격이 굉장히 무난하고 좋아요. 그래서 물론 뭐 그걸 굉장히 요거 디테일한 부분 고수하시는 아티스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다 좋으면 좋다는 식 때문에, 그리고 제 작품은 데리다의 해체 철학에 입각을 한 부분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데리다 해체 철학은 말 그대로 뷰어, 보는 분들의 느낌과 감상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물론 제가 전체적인 의미를 담고 작품을 하긴 했지만, 일부분을 갖고도 뷰어나 또는 옷을 입는 분들 입장에서 느껴지는 또 다른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가 떼나간다고 해서 제가 가슴 아프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일부가 나가든 전체가 나가든 어쨌든 그걸 감상하고 즐기는 분들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떼가든 전체를 떼가든 I don't care. 네, 저는 어느 쪽이든 다 좋습니다. 제 작품이 많이 사랑만 받을 수 있다면 저는 분해가 되든 해체가 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한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걸 생활 속에서 보이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도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챙겨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제가 또 입시 컨설팅도 하고 있어요. 하는 일 중에 너무 많은데, 입시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만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학생과 한 몸이 되어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학생의 그런 학교에서의 생활 태도나 또는 사춘기 때 겪는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같이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부모님들이 할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제 3자인 저 같은 사람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멘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유리알처럼 케어를 하죠. 제가 가끔 전화 받는 걸 보면 주변에서 아니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통화를 하냐 그러는데, 저는 사춘기 때의 학생들은 유리알과 같다, 배려라는 거죠. 똑같아요. 컬렉트 분이든 뷰어 분이든 제 작품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과 감성들이 얼마나 소중할까 생각하면 하나하나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만 교감이 된다고 느끼니까요, 저는. 그래서 패션의 작품을 적용할 때도 그렇게 배려하시고 그쵸. 보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선호해서. 네네네네. 물론 뭐제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그때그때 생각과 느낌을 작품으로 표현하는데, 저는 에스키스 같은 거는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밑그림 그리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때 새벽에 일어났을 때 영감 떠오르면 즉흥적으로 이걸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색감을 또제 작품을 갖고 논문을 쓰니까 분석을 할거 아니에요. 어떤 색감이 들어갔는가? 그러면 주로 쓴 색감이 주로 빨강, 그러니까 사문색이 되겠죠. 빨루파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보니까. 다크한 컬러보다는. 물론 가끔씩은 한국의 오방색을 쓰기도 하는데,
주로 쓴 거는 이제 팔로파를 통해서 빨간색이 갖고 있는 그런 패션, 열정 같은 것들. 노란색이 주는 그런 사랑 같은 것들. 그다음 파란색이 주는 포지티브한 희망. 그래서 이걸 갖고 제가 또 제 작품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죠. 그리고 직접 썼기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 분야의 색채 전문가로서 추상화가지만 그런 추상 예술 미술이 주는 추상 표현주의를 토대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